분식가를 했었을 것 같아요. 헤어져야 사랑을 알죠. 근데 화가 많이 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제철고 포항 U18 센터백 5번 이준석입니다. 와우. 준석이 래퍼? 준석이 노래방 가서도 팝송 불러요. 그 발라드 한번 불러봐. 윤종신의 존니를 잘 불러요. 그 염따의 동콜미 그때 부르던 거 봤는데 그것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국 노래 그거 두 개밖에 몰라요. 1, 2, 1, 2, 3, 4. 동콜미도 저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두 분 다 건축가신데 저도 건축가를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살짝 감성충이어서 빨리 운전면허를 따고 엄마 차를 몰아서 친구들을 데리고 노래 틀면서 드라이브를 가고 싶은 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준석아, 여기 세 명에서 한 명 고르면 누구랑 갈 거야 같이? 딱. 저 강민준이라고 있는데. 아 여기 세 명 중 세 명 중에서 고르니까. 아 저랑 같은 저, 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민준이가 준석이를 안 좋아해.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스틸러스 U18 20번 수비형 미드필더 홍지호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 운영 능력이랑 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그램퍼. 그 부모님이 엄청 하얀 편이어서 유전인 것 같아요. 아침 저녁 세안 잘하고 로션 잘 바르고 해 안 뜨면 선크림 안 발라요. 해는 써도 지우야 맨날. 아니 지우가 노래를 잘 부르는데 좋아하는 노래 뭔지 궁금해요. 스탠딩 에그의 헤어져야 사랑을 알죠. 뭐? 수도 없이 흘러봐도 눈물이 말 듣질 않아요. 자꾸만 날 타고 흘러요. 안녕하세요. 포항스틸러스 U18 11번 이동엽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싶은데 35? 동엽이는 잘생겼는데 너무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또 요즘 헤이마마 좋아해가지고 그 춤 잘 추거든요. 동엽이. 아, 맞다. 저희 방에서 맨날 추고 다니는데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만 합니다. 다 해야지. 아니 뭐 어떻게 해 그거를. 훈련 분위기가 좀 좋은 게 좀 활발하고 다 같이 웃으면서 하는 게 좋아서. 5대 할 때야 수비 돌아가고 있는데 혼자 신나가지고 호우호우 거리면서 막 그때 너무 짜증나요. 아. 이게 또 특징인 선수들이 있어요. 이현주 이동엽 둘이 그냥. 아니 내가 보기엔 김종원까지 보고 있나? 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포항스틸러스 U18 골키퍼 이승환입니다. 상원이가 너무 저한테 앵겨가지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 같으면 승환이 롤모델로 안 삼을 것 같은데. 소영 알았다. 그냥 아재예요 아재. 트로트 좋아하고. 상원아 형 롤모델로 해줘서 고맙긴 한데 그만하자. 우리 그만해. 연락 그만하자 우리. 아니다. 선수들이 힘든 상황에서 결정적인 미스를 하면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화가 많이 납니다. 준석이가 이제 실수를 해주면 저한테 이제 기회가 오죠.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막으면 이제 준석이한테 고마운 거고 먹으면 이제 준석이가 너무 밉죠. 진짜 이겨. 승환이가 뒤에서 욕하는 거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칭찬하는 거는 귀에 잘 들어오는 거죠. 아 동엽 좋아. 많은 관중분들 앞에서 뛸 수 있다는 게 제일 기대되고 그리고 틸리아드에서 뛰면 되게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승환아 프로 올라가면 밥 한 번이나 사라.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승환 나는 고기. 승환이 형 저는 비싼 걸로 선물. 선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1대1 상황에서 종료 1분 남기고 너가 코너킥 올라가게 됐어. 골 넣었으면 세레모니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여기서 하면 될까요? 고!